네, 손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음주 문화는 아주 오래되었답니다 라고 하면서 술을 주게 되는데, 두강주를 마실 시간이 없었군, 두강주 좀 내오세요 라고 이렇게 두강주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아마 현명자가 나왔었죠. 현명자 첫 등장. 땅따라랑땅땅. 천하의 명성이 높은 두강주, 동생이 먼저 따라줄게. 그럼 부탁하지 라고. 아, 아주 좋은 술 문화. 아니, 잠깐 도방에 어서 그 술잔을 버려. 국대 무슨 일이? 아, 근데 웃긴 게, 내가 1회차 때 오독적용공을 배워놓고 만독불침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독에 중독된다는 건 참 웃겨요. 요절했어, 사람이 죽었다. 흥, 니놈이 마셨어야 하는데 운이 좋구나 고거런. 그렇지만 어차피 니놈이 죽는 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숙? 당신은, 당신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셨습니까? 장난 그만두시오. 어서 약을 주세요. 20년 전에 이미 깨우쳤다. 오늘 너와 저 녀석을 죽일 것이다. 무화장 아끼는 것들 다이 전부 빼앗아 주마 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 무화자, 그 다음에 소소, 그 다음에 현명자, 이렇게 세 명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이놈의 내공을 전부 독으로 바꿔주겠다. 오늘 그동안 수련을 전부 숲으로 돌아가게 해주지 라고 하는데, 이때 강천웅이 이때 딱 지나가죠. 듣던 대로 현명자 도장의 무공이 고명하신데 어찌하여 어린 후배를 괴롭히고 계시오 라고 이 두 얼굴의 사나이 강천웅. 강천웅, 우리 소유국의 일에 외부인이 개입할 필요는 없을 텐데, 하락대협이란 네 글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될 것이오. 그냥 넘어간다면 천강권의 가르침을 받아볼 수 있겠군. 위령을 보도록 할까. 현명칠살의 위명이 대단하니 강아무개의 재주는 그에 비하면 한치의 보잘 것도 없을 것이오. 근데 그러고 보면 얘는 강천웅일치의 그 천이성주의 무공을 숨기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본 무공을 숨기고 있는 거네. 내공이 훨씬 생각보다 심오하군. 동물이 더 남아있지 않으니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다 라고 하는데, 이때는 나는 사파 정파인 줄 알았는데 2회차를 하고 나니까 둘 다 사파잖아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요렇게 이 약을 삼키도록 하게 라고 하면서 해약제를 줬고요. 약자를 지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다 요런 말을 합니다. 이 나쁜 자식이. 무화자 도장께서는 이 아이의 독을 해독해 주실 수 있을 것세 라고 해서 소유국을 데리고 와서 무화자에게 해독을 맡긴다고 합니다. 젊은이 정신이 좀 드나 라고 이렇게 무림세스 메이커로 들어왔습니다. 자, 무화자를 처음 만나게 하고 구전 식골산에 중독당했었는데 치료를 했다 라고 해요. 동방형, 의식이 돌아왔구나. 지금 좀 어때? 아직도 몸이 많이 안 좋아? 라고 하면서 도끼는 거의 다 빠져나왔다 라고 해요. 무화자 도장님이셔, 감사 인사드립니다. 자, 무공순이 현 7위, 아니 8위죠 8위? 네, 8위 무화자. 내가 약을 다려올게 라고 호감도가 증가했네요. 야, 시작하자마자 바로 증가하네. 사부랑 결혼하는 루트는 언제 하실까? 자, 어쨌든 다음날이 됐고, 다음날은 아니고 며칠 지나서죠 이게.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도 좋네. 집으로요? 전 집이 없어요. 제 양친께서 모두 이 세상에 안 계세요. 전 오래전부터 돌아갈 집이 없었죠. 곡형, 그 얘기는 설마? 이렇게 둘 다 형제가, 아니 아버지가 없다 이런 말 듣게 되는데, 자, 고거런의 아버지는 대협 고금비라고 하죠. 이 게임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 그치만 그 가상 무공전에서는 싸울 수 있는. 어쨌든 이렇게 악인을 쫓던 중에 그 악인에게 살해당하셨다 이런 말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차후에 나오죠. 또 좋은 사부님을 얻은 덕분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화가 됩니다. 인정을 베풀어 주소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소룡 동상을 봤으니까 이제 뭐 더할 나위 없다 하면서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정직하고 호쾌하여 가진 포부 또한 본파에 좋은 거 어울립니다. 사부님께서는 부디 그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거런까지 이렇게 말을 해주고, 널 제자로 받아주마. 좋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우리 곧 의식을 행하자꾸나. 길시가 되었습니다. 조상님들께 향을 피우시죠. 무릎 꿇고 사부님 앞에서 머리가 땅에 닿게 세 번 절해 라고. 자, 제가 지금 2회차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1회차를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개구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호칭을 사제, 뭐 이런 식으로 사부님, 사제 이런 말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 두강촌의 개 이름이 고금비였다고요? 진짜? 그리고 노호를 만나게 됩니다. 호가도법의 후계자 노호. 어쨌든 이 아저씨한테 물어보라고 하고 호감도가 바로 올라가네요. 얘네들은 다 동방이한테 호감도가 좋구나. 이렇게 노호랑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이때 여기서 형극을 만나게 되고 이 소요국의 인물들을 다 만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형극은 얘가 들어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첫 만남? 사제라고 이 강도가 제 사형이라는 건가요? 라고 1, 2, 3, 4부가 모였습니다. 누가 수상하다는 거야? 막내 사제 동방미명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고 사제가 인사하지 않냐? 챗 그래 반갑다. 예의란 걸 언제 배울고 그래도 반성할 줄 모르고 겁나 때리네 진짜. 와 식탁이 정말 풍성해. 오늘 명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선복14만을 격퇴했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환영인사까지 겸해서 진수성찬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먹게 되고요. 자 이렇게 무림세스 메이커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상점밖에는 이용할 게 없죠. 상점에서 뭐 살 것도 없고 살 게 있을 리도 없고 고전 환혼단 이거나 그나마 좀 쓸만하지 다른 거는 전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휴식을 하겠습니다. 조악과 자 9월 초고요. 미명 오늘 사부가 내게 본파의 기본공을 가르쳐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툴을 사용해서 뭐 내공 강공 이렇게 튜토리얼을 말해주는데 1회차 때 다 봤으니까 대충 넘어가고 뭐 기혈은 생명력이고 내공은 무공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쭉 말해주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했던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고요. 이제부터 기본공을 수련할 수 있게 되는데 내공을 수련할 수 있죠. 자 내공은 천룡팔부공을 저는 익히도록 할 거예요. 천룡팔부공을 익힐 거고 할 거 이거밖에 없죠. 예, 천룡팔부공을 두 번 익히겠습니다. 주제가 벌써 만땅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내공 천룡팔부공. 아 근데 초반에는 그 뭐였더라? 잠깐만 초반에 아 못 보네. 그 경공이랑 같이 올라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쓰면 좋겠다. 삐명 지난 며칠 본문의 신법을 수련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더냐 라고 하는데 나는 본문의 신법을 수련하지 않았고 천룡팔부공을 수련했는데 이게 원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 하네. 어쨌든 이렇게 백화열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백화열이 아마 맞박이죠? 여기 제일 위 맞나 모르겠네? 맞네 오케이. 이거 해주면은 내력과 기열이 상승하고 무화자가 또 좋아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상태에서 잠깐만 좀 봐야 되는 게 내가 뭐 보려고 그랬더라? 아이템 고자배 증목노주 이거 한 개 생겼고 독구원 비급은 아직 못 쓰고 자 기본공 중에 이게 아마 뭐였지? 금한공이었나? 아마 금한공이었던 것 같아요. 저게 내공과 그 다음 경공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익히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안 썼던 거 경공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안 썼던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였다? 표표환이었죠 아마? 표표환 지나갔나요? 여깄다. 이걸 일부러 아까 안 썼기 때문에 닭이랑 싸우기 위해서 지금 쓰겠습니다. 이제 표표환을 써주면은 이제 경공이 26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은 내공에서 이 천룡팔부공도 당장 쓸까 좋긴 좋은데 금한공이 아마 경공이랑 내공 같이 올라갈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네요. 이게 좀 쓸만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대로 익히고 일단은 그래도 천룡팔부공부터 익히겠습니다. 이걸 써야 되니까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휴식 한번 하고. 아 이게 소지품이 제가 1회차 때 갖고 온 아이템들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그래요. 어쨌든 경공을 수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 이것도 튜토리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심자가 아니죠. 이제 쭉 넘어가고 이제부터 기본공에서 경공을 수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안 할 겁니다. 천룡팔부공 그리고 이번에는 소무상공을 배울 거라서 이 기본공 6개를 그 전까지 60을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런 난이도에서 빵인 상태에서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1년 11월까지 단병 20 이상 상태를 일단 만들고 잠깐만 단병이 뭐지? 단병이 뭐예요? 단병, 의술, 독술, 회화, 악리
아마 그 바뀌기 전, 아 여기구나. 어, 초식 단병을 뭘로 올려야 되지? 11월까지 올릴 수 있나? 휴식 일단 해봐. 아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소요곡의 문파 유래부터 설명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어, 소요파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부명신경, 부명신공, 소무상공, 불로장춘공. 어 근데 불로장춘공이 어 얘네 거였구나. 나는 무화자 아니 뭐야 그 현명자가 따로 개발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아 먹갈기 오케이 땡큐 고맙습니다 먹갈기. 자 어쨌든 요런 말 해주면서 또 어 벼루와 막 이런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는데 2회차기 때문에 배경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초식을 외울 수 있게 됐고요. 단병을 자 제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태 됐어요. 유명 13식은 그냥 자연히 올라가는 걸로 일단 냅두고 지금 당장은 기본공에 충실하겠습니다. 왜냐면 60을 넘기는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천용팔부공으로 그냥 내공이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딴다라란 딴딴딴다라란 딴딴딴다라란 따란 딴다라란다라란. 강공을 알려준다라고 하는데 방어력을 올리는 스킬이요. 강공 저런 걸 올릴 수 있게 됐고요. 자 아직 51이니까 계속해서 당장 쓸 수 있는 내공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60까지가 언제까지였지? 2년 중간이었나? 여유가 되려나? 다시 내공 역시 1008부 55니까 조금만 더. 이제 몇 성 됐을라나? 자 어쨌든 초반은 계속해서 튜토리얼을 말해주는데 다음은 연공이에요. 뭔가 회피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뭐 그런 스킬을 또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59가 됐으니까 한 번만 더. 근데 이왕 요걸 수련하는 김에 만땅을 찍어놓고 하고 싶은데 나는 62라 1008부공을 다 찍어놓고 가고 싶은데 뭔가 아까워요. 예. 보자 경공이 34니까 금안공을 다시 한번 해서 경공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좀 끊고 같이 금안공으로 할 걸 넘어갈 걸 그랬나 본데 1008부공을 또 만땅을 찍고 싶었단 말이지. 2년 5월 자 사제와 몇 초 대련해봐 라고 형극이랑 싸우게 되는 이벤트가 뜨는데 만약에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유명 13식 초식을 올렸더라면은 사람이 이길 수도 있겠다. 경공이 뛰어날수록 이동거리도 많아진다 뭐 이런 말 해주는데 이전 투 전에 쭉 올려놨으면은 좀 더 편했겠다. 바로 때릴 수 있는 위치는 안나나? 안나네. 그럼 여기서 있어봤자 바로 오겠지 아마? 휴식. 어 역시 닿네. 227? 어 이길 수 있겠는데? 초식을 선택해서 뭐 이런 말 하는데 보자 2250이고 안행식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가 직접 조종하고 막 쓸 수 있는 캐릭터들은 아무래도 강화가 안 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인데 146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거. 근데 현극이는 원래부터 HP라던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했기 때문에 뭐 약할 만도 하지. 사형보다 스탯이 높아. 276 이거 포션 쓰면 이길 수 있겠다. 회합 제한도 없고 야 뒤에서 치네. 예, 내가 보기에는 초식을 좀 더 익혀가지고 이 초식까지만 쓸 수 있었어도 괜찮았겠다. 그랬으면은 좀 많이 할만 했을 텐데 아쉽다. 계속 옆에서 치네. 자 책략 점수를 충분히 모은 뒤 책략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책략 경력 내야탄 있어.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안 쓴 이거는 경력 내야탄을 쓰면 이길 수 있겠다. 써보자 한번. 책략 도구 어 그리고 이거 남아있네? 어 1회차 때 그 14천서 찾았던 것들 남아있구나. 어 이거는 폭격률 50% 증가 전체. 그리고 이거는 방어력 증가. 그 다음에 이거는 중독이고 어 이건 원래 있는 거구나. 이거 두 개는 원래 있는 거고
이거 두 개가 아마 14천서 찾아서 생겼던 거죠. 이런 게 남아있네요. 어허, 개꿀인데? 저게 있을 줄 몰랐네. 저게 계속해서 넘어올 줄 몰랐네. 어쨌든 병력 뇌화탄 요걸 딱 뿌려주면은 1200. 아 진짜 이게 완전 쩌는 암기예요. 암기 중에서 그냥 의천도름기 때부터 그랬지만 암기는 무조건 병력 뇌화탄이야. 아 맞다, 석회분도 좀 사야겠구나. 예, 그죠, 맞아요. 성극이 엔딩 중에 그런 게 있죠. 어, 이겼다. 이겨버리네. 이런 게 가능하네. 자, 방어력과 기혈과 뭐 기타 등등 상승했고, 어, 전투기술 단단히 잘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벤트는 진 걸로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경공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안공과 이공을, 이게 또 아까운 게, 올리기 정말 아까운 게 뭐냐면은 나중에 천혜비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올리고 싶지가 않은데 또 무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안공과 이공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안 떴네. 그러면은 보자, 연공이나 좀 올려놓자. 연공 21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경공 한번 그냥 따로 따라단 휴식 한번 단단단단단다라단. 어, 용왕 루트가 제가 보기엔 현극이가 그렇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경공은 웬만하면 무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공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 강공은 채집으로 놀라갈 수 있으니까 뭔가 올리면 아깝고 연공 한번 더 이런 거 하고 휴식 한번 하고 다시 단단단단단단. 자, 잔무를 행하면서 기초 체력과 지혜를 다져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11월까지 단병을 20 이상 올려놔가지고 그 상태에서 한번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그 소요선 잡일 먹갈기였죠 아마. 먹갈기가 단병인가요? 어차피 뭐 금기서화 올려야 되긴 하니까. 어, 맞네요. 자, 단병 수치가 지금 8이죠? 그러면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요. 먹갈기 한번 더. 아, 그냥 여기서 5번 하죠. 어차피 지금 그 기본공이나 초식이나 다 5짜리라서 뭔가 이 2짜리가 되게 애매하고 아까우니까 이거 5번 하겠습니다. 그냥 먹갈기 그 다음에 다시 잡일 먹갈기 이렇게 먹갈기 5번 해가지고 단병을 만들었으니까 아마 소요선 이벤트가 뜰겁니다. 단병이 25죠? 휴식 한번 하고 땅땅땅땅땅 따라당 땅땅땅땅땅 땅땅. 자, 어쨌든 안공을 이제 가르쳐준다고 해요. 예, 안공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60까지 올려놔야죠. 굉장히 귀찮게 안공 천혜비선이 아마 그 뒤일 거예요. 제 기억엔 그 뒤예요. 어쨌든 안공을 수련할 수 있게 해주고 들을 필요 없고요. 이제 보니까 안공 빵이니까 올려야죠. 기본공 안공 일단 초반에 팍 올라가니까 초반 경험치가 또 요구 경험치가 작아서 확 올라가니까 안공 일단 하나 올려놓고 그 다음 다시 연공. 전 연공부터 일단은 다 60을 찍어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 6월 말부터 다음에 이제 기본공 이제 연공. 자, 이제 슬슬 내공 쪽을 좀 파겠습니다. 언젠간 써야 되니까 내공도 이제 금한공으로 1689공을 역시나 올리고 싶지만 일단 금한공. 혹시라도 진짜 만약에 어, 그때까지 안될 것 같진 않은데 혹시 만약에 그때까지 안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60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공 60을 찍는 것부터 우선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자, 20을 가르쳐준다 라고 하는데 어, 20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반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20이 뭐하는 수치였더라 이게? 어쨌든 20을 배울 수 있게 됐으니까 내공, 아니 내공이 아니죠. 20 20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역시나 내공 금한공 일단 경공은 60을 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한공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피. 그럼 안공이 그건가 보구나. 반격.
자, 이제 연공과 뭐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데 강공. 자, 강공은 채집으로, 채광으로도 어떻게든 되니까 일단은 연공 60을 넘기기 위해서. 아, 안공이 폭격이었어요? 연공이 반격이고. 아, 헷갈리네. 되게 헷갈리네. 자, 60 넘겼고 이걸 일단 끝나고 휴식 한번 하고 금 안공은 그만. 아, 어, 황락 이벤트네. 이렇게 초반에 뜨는구나. 계곡 입구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네. 제가 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살려줘. 너한텐 국법도 없냐? 라고 하면서 진홍상이 나오는 이벤트가 뜨는데, 진홍상은 내가 보기엔 이 머리에 이것만 없어도 훨씬 더 귀여울 것 같은데, 저 문장이 뭔가 계속 시선을 끌어당기는 게 있어. 어쨌든 이렇게 소유곡이 대신 막아주겠다 라고 해서 지켜주게 되는데, 이벤트죠? 자, 이렇게 진홍상 병력화 키스 자극이라니. 야, 경공 높다. 원래 저렇게 높았나? 적이라서 그런가? 거기다 3000이네? 꽤 센데? 회합 제한도 없어. 야, 딜 들어가는 거 봐. 미쳤다. 야, 이거 지는데? 어, 아, 맞다. 노 나오지 참. 어. 이거 그냥 싸우면 진다. 160. 자, 이 노호의 말도 안 되는 호가도법이 있기 때문에, 호가도법이 원래 이렇게 좋은 스킬이 아닌데, 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지. 정말 드센 여자다. 너 방금 뭐라 했어? 원래 이런 게 떴던가? 1회차 때 못 봤던 것 같은데, 1회차 때 아마 이 친구가 되게 순식간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2회차 때는 많이 빡세네.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 와, 이게 뭣이여 이게. 잠깐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딴딴딴딴다라라란다란. 야, 523 출혈 데미지 너무 큰데 이거 노후도 지는 거 아니야 저거? 일단 여기서 쉬고 가서 때려. 어마어마하다. 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야, 800, 1000, 내가 아는 진홍상은 저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어, 내가 아는 진홍상은 저렇게 강한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장난 아니네. 많이 바뀌었네, 진짜. 200. 3초씩은 이거예요. 요게 호가도법 3초씩. 따라란, 딴, 따란. 무기를 거두시죠. 저 낭자의 독법이 굉장히 맹렬하구나. 헌데 호시 아저씨의 무공이 이 정도로 뛰어날 줄은 몰랐는걸. 무슨 일이야 큰 노련님,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자,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녀는 제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요. 무슨 소리 짓거리는 거야. 뻔뻔한 자식 죽여버리겠어. 멈추시오. 당신들 소유국에서 이 자식을 보호하겠단 말이지. 이놈이 어떤 놈인지 알기나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켜주게 되고, 얘는 죽이려고 하고, 얘는 억울하다고 말만 하고, 그냥 당장 절 죽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착한 척을 계속해요. 어, 누구도 공자님을 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거다 두고 봐라 라고 소유국의 멍청이들아 이런 말 해요.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여러 대엄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국으로 들어간 다음에 얘기하겠죠 라고 말해요. 황이고 락이라고 합니다. 황락. 그리고 3개월 전에 찰집에서 사람들과 시를 지으며 어울리다가 그 여인을 알게 됐는데, 제 글재주를 악모해서 제게 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구애했습니다. 전 그녀와 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녀의 뜻을 거절했는데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어, 저와 관계도 없는 많은 죄목을 제가 벌렸다고 뒤집어 씌웠다. 무슨 방회에 소속된 사람이라서 일단 손을 쓰면 저로서는 그래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라고 말해요. 요런 말을 하는데, 그럴 수가. 그 여자 사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네요 라고 요런 말을 해주면서 소유국에서, 어, 보호를 해주겠다. 요약을 하자면은 뭐 요런 말 하고요. 땅땅땅땅땅땅. 그리고 이제 여기 동방미명이 저 황락을 무사히 마을까지 데려다 주겠다 라고 하는데, 이때 무화자가
수상쩍다 황락이. 그러니까 너희 둘이 따라가가지고 조사를 좀 해보자 라고 하는데 황가놈이 이상했어. 황공자가 한 말엔 거짓이 적지 않아 보였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둘이 따라가게 되면서 동방이가 마을로 내려갑니다. 메인 히로인 느낌이라고? 근데 히로인 중에서 진홍상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구나. 요건 또 신기한 장면이네. 돌아오셨군요. 자, 사실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러면은 오해 당할 만도 하지. 오해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켜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 동방대역께 살려주신 겁니다. 뭐든 분분하시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하면서 이건 2만전입니다. 2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거절해야 도덕수치가 올라갑니다. 물론 뭐 돈이 없으면 받아도 되겠지만 자, 도덕 증가 10점 가보겠습니다 라고 빠이빠이 청룡산 받았고요. 야차는 요번에 안 탈 거예요. 저 나도 돌아와서 사부님께 보고 드려야지 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멈춰! 마을 사람들이 응? 마을 사람들이 왜 이리 험악한 눈초리로 날 보지? 전 소유국의 동방미명입니다. 죄송한데 무슨 일이 있나요? 소유국도 별로 대단한 게 없었구만. 그동안 소유국을 존경하고 하늘처럼 받아들여 모신 게 다 헛짓이었어 라고 하면서 황씨 성의 잡놈을 잡종놈을 도와줄 줄이야. 나쁜 놈의 앞잡이 내가? 딸마다 소유국에 달마다 물자 보냈었는데 이제 보니 다 음식 낭비였어.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길래? 요런 말 하는데 막 그러니까 계속 갈고요. 계속 뭐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촌장이 나오면서 도강촌 촌장 이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 집안은 원래 지방 유지였는데 모친이 세상을 떠난 뒤로 황락이 이제 아니구나 다 죽고 황락이 물려받은 뒤에 마을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흑풍채의 악인들과 어울리면서 온갖 권세를 부리면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리고 이 노인네 집 딸을 눈독들였다. 지난달 초에 이후 맨날 인왕자를 찾아가서 희롱하고 이 노인을 괴롭혔지. 심지어 이 노인네 농지 임대료를 수배로 올리면서 만약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사람을 내놓으라며 이 노인이 딸을 내놓게끔 강요했다. 결혼 당일 황락은 인왕자를 강제로 꽃가마에 태우고 자기 뜻을 따르게 압박했다. 인왕자는 수모를 건디지 못해서 꽃가마에서 뛰쳐나가 길 옆에 있던 나무에 머리를 박아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순결을 지켰다. 황락은 그 어리석은 놈은 인왕자를 얻지 못한 분풀이를 그 부친에게 하러 갔다. 이 노인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혼절했다. 그런데 황락은 그새 이 노인의 농지와 집에 불을 질러서 완전히 태워버렸다네. 뒤늦게 이 노인이 깨어났지만 집도 사람도 다 불타버린 걸 보고는 다시 혼절했고 그 뒤로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네. 그렇게 됐는데 병력당의 진호법이 후에 여행 중에 쉬다가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진호법이 우리를 위해서 황시성의 흉적을 제거해주겠다 해서 마을 사람들 모두 진호법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이걸 동방이가 막았죠. 황락이 그런 인간이라 생각 못했어. 난 그냥 멍청하게 그놈을 믿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쓸데없이 참견을 해. 소유국도 멍청이 소굴이었군. 퇴. 그거 결이 길게에서 얘기해서 뭐했습니까? 어차피 황가놈한테 이득깨나 봤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욕을 듣게 되죠. 저리 꺼져 막 그러면서 자칭 협객인가 갑시다 가요. 정말 속이 다 메스꺼려. 흥 잘난 대엽이시네. 보기 드물게 멍청한 놈이야.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한 까닭에 다소 성급하게 반응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강호 원래 이런 곳이었구나. 촌장님 부탁드릴게요. 황신의 저택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네 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요. 근데 흑풍채 애들도 셀 것 같다. 난이도가 높으니까 야 이거 초식 빨리 익혀야겠는데. 이거 초식이 약하니까 뭐 잡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황락은 술자리를 벌이고 있죠. 이 당시에 따라단 따라단 축하합니다 도련님. 정말 축하드려. 마침내 그 병력당의 미친 애한테서 벗어나셨군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술자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엽 놈들 덕을 제대로 봤지. 그 자식들이 아니었으면 진간현한테 죽었을 거야. 그때 이렇게 하코가
이 녀석은 흑풍채 하코인데, 그러니까 흑풍채도 또 이제 천용교 소속이잖아요. 걔네 그러니까 나쁜 사파 애들의 도움을 또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파룡 하코 딴딴딴 코년 얼굴이 제법 반반하던데 나중에 헤헤헤 진간녀나 언젠가 이 도련님께서 널 단죄해서 이 어르신의 대단함을 깨닫게 해주마. 그때가 되면 도련님 저희 아래 것들과도 좀 나눠드시죠. 히히히 내가 언제 너희 고마운 줄 모르더냐. 즐기려면 다같이 즐겨야지. 포가와 진씨가 애석하게 됐지. 그 미친 삐한테 살해당했으니 둘을 위해 잠시 잠깐 10초간 묵념을 하자 라고 하나 둘 셋 번거롭구만. 색깔 셌으면 됐지. 다들 통쾌하게 마시세. 황락. 이때 동방이가 오게 됩니다. 황락 얼른 튀어나와라. 인상파. 너희 뭐하고 있는 게야. 동방 대협은 우리 편이라고. 다들 칼 거둬라. 이런 동방 대협 아니십니까. 어째 살기등등한 모습이신가요. 무슨 일 생겼습니까. 아직도 모른 차일 셈이냐. 사건의 본말을 모두 알고 있다. 억울합니다. 이 모든 건 그 진씨 여인이 제 사랑 얻지 못해 하늘 품고 내뱉은 거짓말이라고요. 푸티히히 히히야 웃겨 죽겠네. 무슨 때문에 더 연결을 못하겠어. 머릿속이 아주 단순하신가봐. 맞아, 그 일은 이 몸이 한 거야.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위민 제해해야지. 악정이 널 죽일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하코랑 파룡과 얼른 저의 애성이 처리 안하고 뭐해 라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이바. 근데 이거를 또 싸우는 게 괜찮은지 하나 모르겠네. 야, 딜 조금 들어가는 거 봐라. 흑풍 소졸. 야, 이거 한 마리 한 마리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뭐 어디 해먹겠냐 이거. 여기 뭐하러 왔어? 아가씨 또 왔네? 카나칸 도적놈의 목숨을 가지러 왔지. 넌 저놈을 돕는 거 아니었나. 제 과오를 조금이나마 만회하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어렵다. 이거는 내가 내공 수련과 그런 것들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초식부터 올리고 봐야겠다. 딜이 안 뜨면 답이 없네. 일단 이 초식까지 있고 얘도 이제 우리 편 됐으니까 약해졌을 거 아니야. 일로 가서 한번 출혈 넣고. 그래 다행히도 진홍상이 어떻게 데미지가 나오니까 그나마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300. 야 이거 여기서부터 병력탄 써야겠는데. 그래 진홍상이 그나마 진짜 딜이 뜬다는 게 희망적이다. 근데 이 정도 난이도면은 이거 제가 보기에는 병력탄 같은 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껴야 할 것 같은데. 야 이게 장난 아닌데 진짜? 일단 그 출혈 데미지 때문에 하나 죽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써야겠다. 폭격률 방어력 이런 거 동장 철벽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걸로 방어력을 높이고 휴식을 한번 하고. 야 근데 기혈 자체가 높으니까 방어력 많이 올라갔네. 이걸 쓰면 좀 버틸 수 있겠다. 아무튼 기혈 자체가 높으니까 그냥 일반 휴식하는 것도 이 초식 생겼어요. 무상 생명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세 줄이니까 여기서 한번 써보자. 이 초식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 회피했어. 뭔가 화려하긴 한데 애초에 초식 수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약하네. 이거 완전 빡세다. 그리고 방어력 효과도 그렇게 오래도 안 가네. 얼마 안 가네. 근데 이거 그게 없나요? 설마 쿨이 없나? 근데 내력이 800이나 되네. 근데 쿨이 없는 것 같아. 방금 썼는데 또 써지는 거 보니까. 또 회피했어. 죽여야 되는데. 빰빰 빠밤빰. 근데 얘네 잡고 뒤에 나오는 걔네 둘은 진짜 병력탄 아니면 답이 없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못 잡겠어. 얘 휴식하자. 그래도 휴식할 때 이 기혈 최대치도 있고 천용팔부공이라고 하는 사기 무공을 쓰고 있기 때문에 700가량이 차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엄청 어렵네. 난이도
난이도 환장하네. 나중에 용왕전 막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이거. 휴식 한번 하고 진짜 쿨 없다 저거. 네, 어서오세요 세티리아님 반갑습니다. 아 이게 두강계 신공이라던가 뭐 좋은 무공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일대종사 난이도보다 더 높은 난이도라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얘 죽이면 파룡과 학구가 바로 나오나? NPC 여기서 잡고 나면은 한번 끊었다 가긴 하네. 아 다행이다. 피는 채울 수 있어 다행이다. 실전 명성 도덕 증가했고 실력이 장난이 아니잖아. 목숨을 내놓거라. 이때 파룡과 하코가 등장해서 다시 싸우게 되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 원래 이 전투에서 그 병력탄 주잖아요. 병력 뇌화탄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원래 이 전투에서 애낄 수 있는데 여기선 택도 없겠다. 책략점은 처음에 당연히 1점이고 바로 못 쓰니까 뒤에서 한번 쉬다가 왔을 때 병력탄을 던져야 될 것 같아. 따란딴. 네, 2회차로 넘어가면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1대 종사보다 더 높은 히든 난이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 난이도예요. 고를 수 있는 1대 종사보다 더 높은 난이도예요. 바로 병력 내화탄을 쓸까? 일단 한번 매기고 2초씩 매기고. 야 반격. 어이구 그래도 확실히 기력과 그 다음에 좋은 내공 무술과 막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버티긴 한다. 진홍상으로 아니다 진홍상이 세니까 차라리 얘로 도구 병력 뇌화탄. 야 이 아까운 거를 여기서 쓰다니. 이거 뭐야 반격받았을 때 800 들어왔나요 방금? 한 마리 죽었네? 개꿀 얘네 체력이 전체적으로 작구나. 몇이야 너? 2100. 근데 맞을 때 진짜 아프다. 700 달았지? 맞을 때 개 아프다. 오케이 잡았어. 196. 이건 병력탄 빨이네 완전. 좋은 거법 없나요? 지금 쓰고 있는 거법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힘드네요. 정말 좋은 거법인데. 강우에 언제 이리 강한 꼬마들이 나타난 거지? 형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황간우와 우리가 널 위해 모험을 할 수 없다. 이 일은 네가 알아서 처리하거라. 라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제젠장 그냥 도망치기냐. 이 장면 포같은 사가에서 본 것 같죠? 찢!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도 저 거만한 표정. 어딜 도망쳐! 따라다라란딴딴딴딴. 어디로 사라졌지? 방 안에 비밀 통로가 있을 거야. 아마도 그걸 써서 도망친 것 같다. 잠깐 뭔가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타는 냄새. 어쨌든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있다. 못 나간다. 아, 뜨거 조심해요. 딴딴딴 따라다라란 딴딴딴딴. 자 이렇게 함정에 걸려들었는데 소용공 멍청아 탓을 하려거든 지나치게 순진했던 자신을 탓해라. 대먹지 못하게 저 진가련을 도우랬으니 너희는 말 그대로 불타는 사랑이나 나누라고 하하하. 불길이 맹렬해요 라고 이런 말 하는데 이때 아 이런 이때 구원군 등장. 멋쟁이 두 명. 미명사제 사형 어떻게 사형들이 여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선 여기를 빠져나가야겠다. 내 마음이 활활. 혈돌 짚은 거야? 살려줘 여러 대협님들 살려주십시오. 저 하늘도 살아있는 걸 아낀다는데 저 여기 놔두지 말고 살려주세요. 아주 좋은 사람이요 젠장 뜨거 라고 이렇게. 안돼 날 두고 가지마. 어서 나가자. 진홍상 다리가 굉장히 기네요. 저 키가 되게 큰가 보다. 어쨌든 요때 단호히 떠난다. 황랑을 도와 혈도로 풀어준다. 화병 하나를 엎어준다가 있는데 이건 도덕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번에 오성을 빨리빨리 올릴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저는 그냥 단호히 떠나기만 하겠습니다. 아 풀어줄까? 도덕? 아 아니다. 그냥 오성 올리자. 자 도덕 감소 대신에 오성 증가. 세칭호 습득. 요렇게 진홍상을 도와서 이벤트를 끝냈습니다. 대체 어떻게 돼?
고맙단 말 한마디 없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친 사람 없으니 됐지. 사실 너무 놀리지 마. 이렇게 사부님께서 명을 받아서 왔다라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하고 정말 실망시키지 않는다니까 이번에 참 잘해줬어. 내게 악역을 떠넘겨서 미안하다 그가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역시 이 스파이더맨 마크 없어야 돼. 어쨌든 이렇게 진홍상가도 화해를 했고 난 좀 이따 갈게. 전 가보겠습니다. 소유국에 너 살짝 다시 봤다? 너 이름이 뭐야? 동방미명이요. 숙녀한테 이름을 묻는 건 실례라는 생각 안 들어? 그래 동방미명, 감히 네가 날 갖고 농담한다는 거 맞고 싶다는 거겠지. 고생한 전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안면을 트게 됩니다. 여자는 역시 이해하기 어려워. 다시 보게 될 거야. 다음에 만날 땐 이름을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기본공 수치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느낀 게 당장 필요한 건 초식인 것 같아. 자, 초식을 수련을 좀 하겠습니다. 이 유명 13식 수련을 안 했더니 아, 도저히 못 써먹겠어. 초식